제 마음을 다 읽고 계신가 봐요. 어, 12월 이거 쉽지 않은데. 관계자 아니세요? 관련된 분, 아, 이거 쉽지 않은데, 네. 오늘이, 자, 오늘이 어린이날이에요. 어린이날이죠? 혹시 어린이랑 같이 오신 분? 어, 어른이 말고 어린이. 와우. 자, 여기서 개인적인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저의 딸이 왔어요. 저기 뒤인데, 3살이에요. 안녕? 안녕? 우다이 안녕? 안녕? 제 딸입니다. 이쁘죠? 네, 이뻐요. 네, 이쁘고요. 자, 어린이날인데, 오늘 저기 저지쇼 아직 준비 안 됐죠? 아직 안 오셨죠? 자, 오늘 어린이날인데, 어린이! 어, 초등학생 이상에서, 어, 초등학생들의 한번 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품 있어요, 상품. 자, 길게 안 하고 짧게 할 건데요. 자, 초등학생 나와서 춤출 수 있다 하시는 자녀분들 있으면은 모셔볼게요. 자, 손 들지 말고 나와주세요. 초등학생들만. 초등학생. 오, 와우, 나옵니다. 나와. 여, 이쪽에는 없네. 초등학생 친구들 나와주세요. 28살짜리 초등학생 말고요. 자, 올라와주세요. 와우. 오케이. 자, 올라와주세요. 아, 오케이, 그만. 4명까지만. 선물이 저희가 2개밖에 준비가 안 돼서 4명까지만 올라와주시고요. 자, 이쪽 가운데로 오세요. 자, 자기소개 해봐야 되겠죠?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이름이랑 어디서 살고 있는지, 그런 거, 나이랑. 저는 서대문구 센트럼에 살고 있는 최민준, 8살 최민준입니다. 와, 지금 약간 붕어빵 온 줄 알았어요. 제가 이경규 아저씨가 된 것 같아서. 자, 저는 송가은이고 응원동에서 왔어요. 나이는 12살입니다. 와, 12살. 자, 다음 친구야, 반갑다. 김준영이고 은평구에서 왔어요. 아, 은평구 몇 살이에요? 13살이요. 13살. 자, 몇 살 어디 샀죠? 저 김준이고 11살이고 신성동 은평구에서 왔어요. 야, 은평구라고 잘 알아요? 친구예요? 남매래요, 친구. 아, 남매. 어, 남매 선물 괜찮아요. 누가 받고 누가 못 받을지. 자, 음악 주면은, 자, 번호 할게요.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아시겠죠? 자, 음악 주시면은 바로 1번부터.